웜홀과 블랙홀, 중력, 그리고 신비한 우주의 5차원 세계. 미국의 개척 정신을 우주로 확장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영화 인터스텔라에는 로봇이지만 로봇 아닌 듯, 로봇인 듯한 직사각 형태의 로봇이 둘 나온다. 그들의 이름은 파스와 케이스. 파스와 케이스는 우리가 수많은 로봇 영화에서 봐왔던 로봇과는 다르다. 평소에는 우주선 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탐사에 나선 우주인들이 위험에 빠지면 구조에 나선다. 몸은 직사각 형태이지만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태를 빠르게 변환할 수 있어서 이동도 하고 사람을 싣거나 안고 뛰기도 하며 비행도 가능하다. 인듀어런스호의 내비게이터 로봇인 타스는 인간을 위해 종사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긴박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정확한 계산이나 조작을 도맡고 적절한 농담까지 나눌 수 있으며 충고까지 가능하다. 특히 타스는 인간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임의로 재설정되기도 한다. 농담과 진실에 대한 설정값을 인간이 바꿀 수 있으며 인간 스스로 문제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된다. 타스와 케이스의 이름에 담긴 숨은 뜻은 5차원 공간인 큐브, 바로 테서라트란 철자를 재배열해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 머나먼 우주를 유영하며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발현할 수 있는 모든 인터페이스 기술을 총동원한 두 주인공 타스와 케이스. 과연 인간의 감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인식해서 표현할 수 있는 로봇의 상용화는 언제쯤 가능할는지 오늘 그 미래와 기술에 대해 살펴보자.